어제 1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우 바쁘신 과정에도 오늘 이천시장 후보자 초청 대담에 참석해 주신 엄태준 후보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와 토론 패널을 함께 담당하게 된 2000년도 경시는 사무국장 주상훈입니다. 대담에 앞서 주최단체 일원인 2000YMCA 이양수 사무총장님께서 인사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내선팔기 2000시장 후보자 초청 대담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설공포로 2000년도 경시는 2000YMCA 대신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2000YMCA 사무총장 이양수입니다. 김종덕 이사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실 수 없어 대신 인사드리는 점 양해 바라며 이번 대담회는 설문포럼 2000여주 경신년 2000YMCA 3개 시민단체와 2000지역신문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시민들에게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적극적으로 알려내고자 준비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담회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여 이성적인 판단의 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시민들을 현혹시키는 가대풍장 포장 공약보다는 내용이 충실하고 현실성 있는 공약들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는 후보자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시민들의 생활, 문화, 의식 수준이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허황된 공약이나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는 유권자들에게 불편함만 가중시킬 수 있으니 후보자님들의 진실된 공약을 통하여 잠자고 있는 표심을 깨우고 이천시의 수장으로 충분한 자질을 가졌다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YMCA 이양수 사무총장님의 인사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대담회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담회는 출마 인사와 3대 주요 정책을 포함한 첫 번째 발표부터 5개의 공약을 순서대로 발표하는 6번의 발표 기회가 있습니다. 시간은 각 5분이 되겠습니다. 각 발표마다 단체 패널이 한 번의 질문을 1분 동안 하고 후보자가 그에 대한 답변을 2분 동안 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답변이 단답형일 경우에 제 질문 또는 제 답변이 시간 주어진 시간 내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의 발표 순서마다 영상 촬영 진행 정리와 또 후보자의 휴식을 위해서 각 5분씩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문은 아니더라도 전체 시간을 고려해서 발표와 답변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후보자 발표 영상은 중간 편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 도중 오류가 있더라도 제 촬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대담회 패널로 참석해 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범포럼 이광경님, 2000YMCA 정진남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경신년 주상훈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엄태준 후보님을 모시고 주요 정책과 공약을 듣는 대담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후보자님께서는 출마 인사와 더불어 3대 주요 정책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예,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장 후보 엄태준입니다. 4년 전에 시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아서 이천시 살림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전국의 50만 미만 도시 지자체 중에서 도시경쟁력 1위의 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전체 공공기관 1,100개가 넘는 공공기관에 있는 민원실 평가에서도 우리 이천시 행복민원실이 1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재난관리에 있어서도 평가를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했는데 우리 이천시가 재난관리평가에서도 1위를 해서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1위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런 와중에도 저한테는 관내 421개 마을을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다니면서 주민 여러분들이 마을에서 겪는 불편들을 들었습니다. 어떠한 점들이 가장 답답한지, 또 어떠한 점들을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고 계신지 듣고 정리했습니다. 4년 동안 주민들의 그 수건 사업들을 하나씩 하나씩 행정에 반영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장님들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엄시장 때문에 우리 이장들 체면이 살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떤 이유인지 여쭤봤습니다. 주민들은 이장을 통해서 이 마을의 수건 사업들을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시장 만나서 좀 해결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결되지 않다가 우리 엄시장이 마을에 한번 오고 가서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장의 역할을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참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행정은 거창하고 화려해야 그 도시의 경쟁력도 있고 또 멋진 행정이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시민들은 그렇게 바라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 시민들이 눈높이에 맞는 행정은 그야말로 소박하고 실생활에서 그 불편들을 제거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저는 월화수목금 매일 시장으로서 한 업무일지를 일기 형식으로 작성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소상히 공개해왔습니다. 시작할 때는 과연 이 일을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4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매일 아침에 전날 시장의 한일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니 예,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출마 인사를 이렇게 마치고 주요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실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이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예,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모법이 마련되어 있어서 하지 않을 도리는 없습니다. 다만 지자체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대부분 형식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지금 시민들이 보시기에 행정 불신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시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행정 불신의 바닥에 무엇이 있습니까? 시민 여러분들이 땀 흘려서 번 돈의 일부를 그 피 같은 세금으로 내게 되는데, 그 세금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시는 내용대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총 예산 중에서 일정 부분이라도 시민들이 자율권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 들어와서 우리 이천 관내에 14개 읍면동이 있는데 읍면동별로 15억 원씩 배정을 해서 읍면동장이 이장님들을 비롯해서 각 읍면동 단체장님들과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250억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만족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주민참여 예산제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주민참여 예산액수가 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는 시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다시 받아서 재선시장이 된다면 욕심 같으면 읍면동별로 100억 원까지 주민참여 예산액수를 늘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입니다. 민선 7기에 우리 이천 지역에 지역화폐를 발행한 액수가 664억 원입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발행한 것도 있지만 전체 액수를 볼 때 우리 이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는 그만큼 효과적인 사업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천시에서 발행한 지역화폐는 소멸성 지역화폐로서
일정한 기간 내에 다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지역 경제 활성화 시키는 데는 그만한 제도가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만큼은 지역에서 상권이 살아날 수 있었고 상인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민선 8기 재선 시장이 된다고 하면 지금 코로나19로 2년 반 동안 위축되어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오버됐군요. 그래서 좀 더 늘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가 있지만 그것은 시간이 초과돼서 기회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인 만큼 아무래도 의욕이 많이 넘치신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넘겨진 부분들은 이후에 조금씩 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첫 번째 발표 내용에 대해서 설문 포럼에서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저희가 두 분 후보님의 정책과 공약 의약권을 미리 받아봤는데요. 예. 두 분 다 공통적으로 행정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선거 때마다 시민 친화적인 민원 서비스로 혁신하겠다고 과거에도 여러 후보님들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실제로는 시민들이 체감할 만큼 어떤 큰 변화는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인허가 관련한 민원 처리에 관련해서는 우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이게 가글관계가 없는 행정 서비스여야 되는데 실제로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확실한 을이 되어버리니까 시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만족도가 매우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후보님 보시기에 현장에서 그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올리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진단을 한번 해주시고 그렇다면 이번에는 과거와는 다르게 어떤 방법으로 시민들의 체감 만족도를 높일 것인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문 프로그램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사실 2010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고 모든 행정기관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행정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많이 지연되고 또 절차가 복잡하고 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현실 행정을 하면서 느끼고 배운 것은 이렇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이천시청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공기관을 방문하는데 시에는 여러 가지 업무 분장을 통해서 부서가 따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게 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찾아가지만 가면 마주하는 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부서에 가게 되면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부서를 가야 하고 여러 개 부서를 거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실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느 부서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천시를 찾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맨 처음에 민원인을 마주하는 그 사람이 민원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총괄적으로 처리해주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해서 부서 간에 또 중간에 있는 업무상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서로 부서 간에 핑퐁도 있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도 많이 나고 행정불신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허가 절차와 관련해서는 너무 오래 걸려서 인허가가 나가니까 사실은 너무 지체된 행정은 마치 거부 행정과 같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민원인들의 원성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간소화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들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선 시장이 된다면 단단히 거쳐서 민원인들을 그 불편을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출마 인사와 주요 정책을 발표하면서 나름대로 좀 긴장을 좀 푸시고 어느 정도 몸풀기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발표 순서로 들어가서 후보자께서 제1주요 공약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예,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가 2년 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엄태준은 코로나 팬데믹 2년 반을 지나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것은 경기 침체가 아주 심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문제는 맨 처음에는 보건의 문제고 건강의 문제였습니다. 생명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2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보건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 경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코로나에 걸려서 건강을 침해당하고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제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지고 또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힘들어진 상황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가 되었고 시민들께서 다시 일상으로 회복해야 하는데 코로나19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는 바람에 시민들의 주머니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선 8기 시장으로 되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가장 먼저 경기 부양책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시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아서 민선 8기 이천 시장이 된다면 제일 먼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경기 부양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코로나19가 2년 반 동안 지속되면서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부도가 났습니까? 또 그곳에서 일하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습니까? 그분들은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많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가족 부양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무너진 지역경제를 살려서 그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제가 재선시장이 된다면 제일 먼저 경기 부양책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실적이 좋아서 올해 2000시에 납부한 세금이 2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재정 안정화 기금에 예치해놓은 기금이 넉넉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당 부분 사용해서라도 경기 부양책을 확대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살려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대 재정 정책은 소멸성 지역 화폐와 함께 실시해야 그 효과가 배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한 기간 내에 사용해야만 되는 지역 화폐로서 확대 재정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면 우리 지역, 이천 지역 경제가 그만큼 빨리 살아날 수 있을 것이고 또 지역 화폐로 지급하니까 자본의 이 지역을 벗어나서 유출되는 그런 부분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하이트진로 그리고 오비맥주를 비롯해서 관내에 있는 기업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홍보하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기부양책을 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 내용인 후보자의 제1 주요 공약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 YMC에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네, 8기 취임과 동시에 대대적인 경제를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부양책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계십니다. 근데 이점 좀 상대 정책에서도 지역 화폐 활성화를 좀 내세우고 계셨고, 근데 지금 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지역 화폐 꼭 그 방법이 지역 화폐만 있는지 긴급하게 지금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벌써 문을 이미 닫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긴급하게 직접 지원을 하는 이런 방안은 없는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리고 또 그 지역 화폐 같은 경우에 일반 우리 시민들께서 사용하시기에 제한적인 데가 좀 많거든요. 그런 부분 제한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 부분 그리고 똑같은 업종이라도 매출 금액에 따라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또 안 되고 이런 또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개선책하고 그리고 또 굳이 또 돈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거의 미드코리아 오픈화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꼭 지금 시간을 아직도 재고 있는데 영업 시간을 좀 더 좀 완화한 그런 정책 같은 건 없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미 폐업한 그 영세 소상공인들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지금 지역 화폐를 발행한다고 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첫 번째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미 2022년도 4월에 추경을 발표할 때 폐업한 분들에 대해서도 예, 지원금을 드렸고요. 그 부분이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은 지역 화폐와 관계없이 별도의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 화폐 사용처 제한과 관련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여러 불편들이 있고 또 매출액과 관련해서는 또 공평하지 못하다 하는 지적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또 그러한 지적들이 예, 일면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역 화폐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매출액이 10억이 넘는다고 해서 다 영세 소상공인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의 기준을 마련을 하고 그랬을 때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한 그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지 예, 영세 소상공인을 예, 보호하기 위해서 매출액 기준으로 한 부분들은 예,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 부분들을 해제해서 경기부양책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이천시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지만 이천시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것을 결정해 주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남은 시간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이번에 정책을 주신 건 없었지만 기존에 저랑 하는 대담한 정책 지역 정책에서 전통시장 캠페인을 보려고 소비 촉진을 하신다는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이 캠페인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그런 캠페인을 통해서만 그 하면은 과연 그 전통시장의 이용도가 높아질 수 있느냐? 어떤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상품 같은 걸 육성하는 것 같다고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꼭 그 캠페인이 어떤 걸 해주냐 좀 들어보시더라도 그걸 좀 자세히 좀 만듭니다. 예, 물론 캠페인만 가지고는 전통시장의 상권을 살리는데 부족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축제를 해도 사실 설복공원에서 축제를 하거나 예스파크에서 축제를 하게 되면 지역 상권은 거리가 멀어서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몰려도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주변에서 그 축제를 열어주게 되면 그 축제장을 찾는 그 관광객들이 많이 있게 되고 그분들이 수요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만 이천시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전통시장 그 안에서 사업을 하시는 그분들과 여러 가지 각도로 좀 방법을 찾아내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이 아주 많을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장의 상태에서도 차분하게 서로 발표와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첫 번째 쉬어가는 5분의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발표 순서로 들어가서 후보자께서는 제2 주요 공약에 대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예, 정태준의 두 번째 공약은 스마트 반도체 특화 도시 도약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이천시의 도시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동안 중앙정부는 우리 이천시의 도시의 성격을 환경이 중요한 도시, 생태가 중요한 도시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1982년도에 제정된 수도권 정비 계획법 때문입니다. 수도권 정비 계획법은 서울과 경기, 인천, 수도권을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 인구를 분산시켜야 되는 과밀 억제권역과 과밀 억제권역으로부터 인구를 받아낼 수 있는 성장관리권 그리고 수도권 주민들이 마셔야 되는 할당 상수원의 물을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는 자연보전권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천시는 정말 안타깝게도 1982년도에 만들어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서
이천시 전역이 자연보전권역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천시의 특성은 그 당시만 해도 현대전자가 있어 그 이후에 SK하이닉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 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중요하고 생태가 중요한 그러한 도시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른 2중 3중의 중첩적인 규제가 이천시 발전에 아주 큰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2020년 12월 말에 대한민국 정부가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적용되는 20년 동안 적용되는 수도권 정비 계획을 마련 확정 고시하면서 여러 개의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는 도시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천시만 생태 환경 벨트에서 빼서 스마트 반도체 벨트에 속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천시는 옆에 용인, 수원, 평택, 화성, 성남과 함께 이제 도시의 특성이 반도체 도시로서 중앙정부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주기로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좋겠습니다. 저한테는 2020년 12월 말에 그렇게 확정 고시된 내용을 듣고 바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스마트 반도체 벨트에 속하는 다른 지자체에 우리 도시연합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해야 됩니다. 스마트 반도체 도시연합을 결성을 해서 중앙정부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내고 공동의회도 구성하고 가능하다면 공동조례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스마트 반도체 도시에 속하는 도시라고 하더라도 각 도시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그 특성을 살려서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자고 제안을 했고 다른 도시의 시장님들도 동의하셔서 스마트 반도체 도시 연합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전문가들과 또 반도체 기업 전문가들을 같이 모셔서 토론도 하고 회의도 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김동연 후보와 재선거 사무실에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스마트 반도체 도시연합 그 도시들 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거기에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입니다. 김동연 후보가 도지사가 된다면 그 협약서에 따라서 이제 스마트 반도체 도시연합 그 도시들과 경기도가 손을 잡고 함께 특별지방자치단체도 구성하도록 노력하고 공동의회도만 공동조례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천시는 명실상부하게 세계적인 스마트 반도체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단초가 열렸고 기반이 마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번째 발표 내용은 후보자의 제2 주요 공약을 잘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천시 경실련에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반도체 특화 도시라고 하는 부분은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천시만이 아니라 다른 도시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네. 가까운 용인도 이미 특화 도시로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가 여타 다른 반도체 도시와 차별점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특별한 차별점을 줄 수 있는지 한 가지라고요. 그리고 반도체와 세라믹 소부장 사업을 개척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바야흐로 지금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은 반도체 산업입니다. 그리고 세계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 중에 우리 대한민국의 SK하이닉스와 삼성이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반도체 산업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이천시는 SK하이닉스 본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삼성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고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동안 이천에 본사를 두고 청주에 제2공장을 두고 두 개만 있다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용인 원산면에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를 정부에서 지정해줬습니다. 그때 SK 하이닉스가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이천은 SK 하이닉스 본사 기능과 마더팩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그러한 도시로서, 그리고 청주는 제2공장으로서, 또 용인 원산 클러스터는 또 다른 기능으로서 이렇게 트라이앵글 그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 삼성은 삼성 나름대로 그렇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삼성 쪽에 납품하는 공장들이 따로 있고 또 SK 하이닉스에 따로 납품하는 공장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소부장 산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일 무역 분쟁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하는 것처럼 이 소재와 관련해서 핵심 부품은 국산화가 절실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테스트베드가 필요한데 SK나 삼성은 자본력이 충실하니까 자체 내 테스트베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그것을 마련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태준 산업자원통상부를 방문해서 이천시 세라믹 기술원과 손잡고 우리 이천시 땅에다가 경기도의 도움을 받아서 건축비를 댈 테니까 장비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공해 달라고 해서 300억 원이 넘는 장비를 대주기로 하고 지금 착공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패널 중에서 이거 좀 제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상대 후보 김경희 후보께서 내주신 약간 일자리 관련된 거가 좀 약간 이게 좀 연계성이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경기도의 이제 공장 총량제 때문에 있고 더구나 이천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 보조금 같은 것 때문에 이중 규제 같은 것 때문에도 공장 세우기가 녹록하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스마트 반도체 클러스터를 처음에 제안하려고 할 때 실패했던 부분도 그런 부분이었을 때고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하셨을 건데 지금 대부분 양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제조업 위주로 갖고 뭘 유치한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데 이미 제조업 유치의 회사들은 오히려 현대 벨리게이트 같은 게 빠져나간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인근의 분당이나 가운데서 복잡한 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굉장히 고급적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R&D라든가 이런 연구센터, IT 관련 이런 지금 부발력이나 신진영 이런 역세권들이 허업을 하는데 이런 곳에 그런 곳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들 같은 걸 따로 갖고 있습니다. 이제 예. 우선은 일단 R&D와 관련해서는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그렇다 삼성 계열 쪽으로 이쪽으로 끌어오는 것은 일단 논외로 하는 것이 현실적인 겁니다. SK 하이닉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본사 기능과 마더텍 기능 그걸 넘어서 또 우리 그 R&D 분야는 SK 하이닉스가 이천에 집중하겠다고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우리 그 이천 관내에 반도체 그 소부장 기업들 우리 이천시는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일자리 천국으로 이해를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자리 대상을 받았는데 그 말은 뭐냐면요. 그만큼 일자리가 많다는 겁니다. 새롭게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나쁘진 않지만 지금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일자리를 일하는 사람들을 구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옥 같은 곳이 이천입니다. 일자리를 찾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천국이어도 기업 입장에서는 사랑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존에 있는 이 소부장 기업들이 이 테스트베드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그 개발하고 시제품을 개발하는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그 부분을 도와드리면 여기서 왕성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인구 규모에서는 예,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내는 세금이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50만 미만 되는 전국의 그 수많은 도시 중에서 재정과 관련해서 만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는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나쁘진 않지만 지금 현재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기업들이 예, 적극적으로
마음껏 그 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테스트베드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순서가 이어지면서 이제 좀 탄력이 더 붙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번째 발표 순서로 들어가서 후보자께서는 제3주요 공약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예. 정태진의 세 번째 공약은 이천터미널 현대식 복합교통타운을 만드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어느 도시나 터미널은 그 지역의 얼굴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이천터미널은 정말 이천시로서는 정말 죄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연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예전에는 버스 터미널 사업과 또 버스 운송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사업 허가권을 따려고 로비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만큼 버스 이용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버스 타는 사람이 많아서 터미널에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시대가 변해서 버스 이용자가 줄어들고 버스 운송사업자는 적자를 면치 못합니다. 기초지자체나 광역지자체에서 적자 보전을 해주지 않으면 버스 운송사업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는 시민들의 발입니다. 사업자가 포기하게 한다면 시민들의 발이 묶이는 거여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천시와 같은 기초지자체는 당연히 그 적자를 보존해가면서 예,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미널 사업도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터미널 사업이 예전처럼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라 사양산업이어서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데 아주 알짜배기 땅을 가지고 있는 그 위치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도 여러가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천을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의 도시에서 터미널은 돈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그것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포기하면서 그 땅에다가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민간 사업자가 터미널을 운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민간 사업자가 버스 운송 사업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을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 완전 공영제 형식으로 가야만 합니다. 이제 이천 버스 터미널은 이천시가 운영하는 공영 버스 터미널로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시내 버스 역시도 완전 공영제로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을 가지고 이천 버스 터미널 사업자하고 그동안 줄다리기를 하고 아주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이천시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업권을 포기한다면 이천시가 사겠다. 아,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민간 사업자에게 버스 터미널 사업권을 주었을 때는 이천시가 공영 터미널을 하고 싶어도 두 개를 낼 수가 없습니다. 사업권이 반납이 되어져야만 공영 터미널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안했던 겁니다. 사업자가 터미널을 옮긴다고 하면 우리가 적극 지원할 것이고 그 자리에 새로 멋지게 한다고 하면 그것도 도와줄 것이고 판다고 하면 우리가 사겠다. 그렇게 해서 공영터미널로 가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이고 지금은 터미널 사업자가 그 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을 하고 터미널 사업권은 포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줄다리기가 남아있는 것은 새롭게 터미널 부지를 사는 그 사람, 그 기업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또 사업자는 이윤을 극대화시켜야 되니까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천시는 시민들의 그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적절한 한도 내에서 협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터미널 사업권을 반환을 받게 되면 예, 우리 이천시가 운영하는 공영 버스 터미널을 예, 만들 것이고 그것이 그 위치가 될지 이전해야 될지 하는 부분들은 예, 여러 각도로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그동안 너무나
불편해하시고 답답해하시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사업자를 압박을 해서 그 사업권을 반환받고 이천시가 운영하는 공영터미널로 가기 위해서 예, 그 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참작하셔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발표 내용인 후보자의 제3주요 공약을 잘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공 포럼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이천터미널을 복합교통타운으로 완성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운송사업권을 가지고는 사업자의 결정이 상당히 중요한 것처럼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민들이 좀 의견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터미널 현재 자리에서 리모델링을 해야 할지 또 이전을 할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업자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좀 모아서 그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장단점과 함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 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당연히 그 터미널이 갖는 기능을 생각할 때 시민들의 그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사업권은 하나의 허가권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입니다. 강제로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압박을 할 수 있지만 강제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이 봤을 때 우리 이천시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사업자가 터미널 사업이 안 되니까 사양산업에 있어서 안 되니까 그것을 반환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좀 그 땅의 가치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 욕구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협상의 카드로서 사용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한다고 하면 거기다가 다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그것은 우리가 의지가 있고 시민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강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없어서 예,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제 질문 한 가지만 가볍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장원 터미널과 관련해서도 뭐 비슷한 그런 여건에 처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현재 장원의 터미널은 어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랑 좀 비교해서 장원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사업권자는 어떻게 관계를 풀어가고 계셨는지 예. 네, 그 부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장원 터미널은 이천 터미널하고 좀 문제는 다릅니다. 장원 터미널은 터미널 사업자하고 운송사업자가 마찰이 생겼습니다. 운송사업자가 터미널 들어가면 티켓을 발매할 때 거기에 이제 그 터미널 사업자가 가져가는 노치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버스 운송사업자하고 분쟁이 생기고 버스 운송사업자가 그러면 그 터미널 이용하지 않겠다 해서 예, 바깥으로 정류장을 빼고 터미널로 안 들어갔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터미널은 있으되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세월이 20년도 넘게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천시에서는 장원 주민들은 사실은 터미널이 꼭 필요한데 그러한 사연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연구하고 다른 지역을 봤더니 안성의 공도터미널이 그런 식의 해결점을 찾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터미널 기능을 하는 그 시설을 다 갖춰놓고 터미널 이름만 쓰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터미널은 자연스럽게 주저앉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왔던 것인데 그 중에 그 와중에 그 터미널 기존의 터미널 사업자가 그 사업권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그 저기가 발생을 해서 우리는 그것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터미널 장원 터미널 사업 취소를 했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서 그것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터미널 기능을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장원 버스 터미널이라고 하는 이름도 붙일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장원 버스 터미널 문제하고 이천 버스 터미널 문제는 그러한 측면에서 다른 부분입니다. 어려운 단답형 질문 한 번. 네. 이천 터미널은 어떻게 운전이 됩니까?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토론의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라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여러 가지 복잡한 시민사회에서 이동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너무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일단 그 문제를 허가권을 반환 받고 나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지까지 2000개 다 판다고 하면 가격까지 맞아서 또 그럴 때 하고 우리 허가권만 받았을 때하고 다르니까 규모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회담의 절반이 넘어섰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이제 두 번째 휴식 시간 5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발표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제4 주요 공약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예, 정태준의 네 번째 공약은 중리천을 갖고 있는 시멘트 부족을 걷어내고 중리천을 명품 관광하천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중리 신도시 개발 사업이 토목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에는 건물이, 아파트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예를 보더라도 새로운 신도시가 건설이 되면 원도심, 구도심은 자연스럽게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쇠퇴할 때도 쇠퇴한 다음에 다시 그것을 살리겠다고 도시 재생을 이야기하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이 충분히 지금 현 시점에서 예상이 된다면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선 7기 2000 시장에 도전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시민 여러분들로부터도 허락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중립 신도시 개발이 완성될 즈음이면 그냥 놔두면 원도심은 그야말로 쇠퇴하고 상권은 다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 전에 이천의 원도심 가운데를 지나는 중리천이 있었는데 도로가 부족하고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거기를 덮어서 일부 도로를 쓰고 또 녹연 주차장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것이 또 상권의 일정 부분 이로운 위점을 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립신도시 개발 완성에 따라서 쇠퇴하게 될 우리 원도심을 살려야 되는 그런 지상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저 엄태준은 다른 도시를 가보더라도 우리 중리천처럼 설봉호수에서 복가천까지 2km가 넘는 그런 자연하천의 구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있는 하천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시멘트 구조물을 걷어내고 적절한 수량을 채워서 고기가 거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 생태하천을 만들어내기만 한다면 그리고 시민들이 좋아하시는 그러한 경관들을 함께 만들어내고 또 설봉호수 아래에서 복하천까지 가는 레일바이크라든지 이동수단을 만들기만 하면 아주 멋진 관광자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지금 도로 일부 구간은 도로로 사용하고 또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줄어들어서 통행량이 적어지고 또 주차 면적이 줄어들어서 걱정도 하시겠지만 별도로 주차 공간을 더 그만큼 더 확보하고 추진한다면 얼마든지 더 이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중리천의 시멘트 구조물을 걷어내고 멋진 명품 관광하천을 만들어주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그 주변에서 사업을 영위하시는 사업자분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그 공사하는 기간 동안 사업에 받게 될 그 지장들을 걱정을 하게 됩니다. 또 건물 소유주와 사업자가 달라서 아주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천시로서는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 사업을 진행하되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그분들이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보전시켜드릴 그런 방법까지 강구하면서 또 서로 상의하면서 필요하다면 외국의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을 함께 가서라도 상임 회장님들과 같이 가서라도 또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수량 문제나 예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경기도
공모 사업에 참여해서 200억 원의 예산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설모호수에서 내려오는 중리천으로 내려오는 수량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시멘트 구조물을 걷어낸다고 해도 볼품없는 하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복하천의 수량이든지 저 이천시로서 그리고 저 엄태준으로서는 남한강의 물을 정부가 국비 예산을 다 들여서 백사까지 농업용수를 다 끌어왔는데 그것이 애초에는 신둔까지 갈 만큼 수량이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신둔에서 그것을 거절하는 바람에 백사까지 와 있는데 그 나머지 여수를 여기까지 끌어와서 그 중리천에 뿌려주면 수량도 충분할 것으로 기억됩니다. 예상이 됩니다. 명품 관광하천으로 더욱 만들어 내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발표 내용인 후보자의 제4주요 공약을 잘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천 YMC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0년간 갇혀있던 중립 복개천의 원성 복구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델이 배경을 추진하시게 된 배경하고 이 모델이 어떤 모델인지 송개천과 같은 모델인 건지 아니면 엄태준 표의 특별한 다른 모델이 제안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2010년도에 지역의 이천시장으로 출마했던 정치인이 있었고 그분도 예, 이 중리천에 시멘트 구조물을 걷어내고 생태하천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걸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것에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다른 지역을 가서 보니까 청계천은 하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걷어내고 깨끗하게 그냥 수로 형식 깨끗한 수로를 만들어 놓은 정도고요. 또 부천의 신곡천을 가봐도 거기는 또 펌핑을 해서 이렇게 물을 흐르게 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수질이 양호하니까 물고기가 아주 네, 잘 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천의 중리천은 복합 지금도 저 상류 지역에 보면 복합천에서 올라온 물고기가 많이 놀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걷어내고 저희들이 수질 개선에 노력만 한다면 아주 멋진 고기들이 자연 우리가 새로운 물고기를 사다가 거기다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복하천에서 살고 있던 물고기들이 그 상류를 따라서 올라오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복하천에 내려가지 않고도 중리천에서 그것을 보면서 예,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보고 배운 부분은 있지만 아마도 우리 이천의 중리천처럼 그렇게 멋진 하천이 제가 아직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멋진 하천을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 따로 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중리 지역을 이렇게 걷어냈을 때 현재 주차장과 도로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걷어내게 되면 주차 문제 또는 교통 문제가 발생이 불안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더구나 이제 중리 지역 일대 자체가 거의 부도심화돼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도로도 좁고 한데 그거에 대한 따로 보관이 어떤 거 갖고 계신지. 예, 그렇습니다. 이제 도로 기능은 이쪽 확보를 양쪽에 확보를 하니까 결국 주차장 확보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지금 뭐 공설운동장이나 남천공원은 그것을 보고서 준비한 것은 아니니까요. 저희들이 창정동 행정복지센터를 지금 확정이 되었고 진행하게 됩니다. 그 부지가 예전에 경찰서까지 있는 그 부지여서 그 지하에 아주 큰 주차장을 확보하고 추수를 더 많이 확보해서 넓은 주차장을 마련할 것이고요. 또 이천 초등학교 운동장이 굉장히 넓은데 얼마 전에 학부모하고도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니까 거기에 지하 주차장을 예산을 교육청 예산이 아니라 순수 이천시 예산으로만 한다면 동의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정도 주차장을 확보하면 지금 기존에 있었던 그 도로변에 노견 주차장으로 있는 그 면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어서 훨씬 주차 문제는 문제가 될 것이 없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희들이 설봉공원을 차 없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설봉산 입구에 아주 큰 예, 대형 주차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공설운동장 주차장, 남천공원의 지하 주차장, 그리고 창정동
청년행동복지센터 지하주차장, 이천 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그리고 설봉공원의 대형주차장, 이렇게 분산되어서 지금보다도 주차공원은 훨씬 더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대합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 주차장이 이렇게 어느 일찍 지역만 되어 있을 경우에 가까이 우리나라 습성성 가까이 상권에 가로 되는 이런 습성들이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상권과 이 주차장의 거리가 너무 멀었을 때 그게 과연 이 상권 살리기에 도움이 되려는지, 그래서 차라리 이럴 땐 종합적으로 어차피 이 구도심이고 주택단지가 현재 고층 건물이 별로 없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차라리 유타운 개발 같은 걸 구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차가 많이 다니면 상권이 잘 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차가 많이 다녀야 상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아야 상권이 살아납니다.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거기에 소비할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리에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 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것인데 적절한 위치에 대형 주차장을 만들고 그 도로가 걷기 좋은 도로로 만드는 것이 상권 살리는 데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가게 앞에마다 주차 라인이 있으면 장사가 잘 될 것 같지만 거기는 늘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칸 때문에 사업이 잘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은 주차 면수를 확보하고 오히려 도로를 아주 작은 공원들처럼 만들어낸다면 시민들은 거기를 걷고 싶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상권은 살아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여섯 번째 발표 순서로 들어가서 후보자께서는 제5주요 공약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예, 정태준의 다섯 번째 공약은 마을공화국 결합도시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이 너무나 생소해서 의아스럽기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을 이렇게 해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1조 1항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에는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중에서는 공화국이라는 그 용어가 또 이렇게 안 좋게 또 이해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공화국의 뜻은 시민이, 국민이 주인, 나라의 주인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마을공화국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우리 아버님 세대나 어르신 세대들이 정말 허리띠를 졸라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는 세계에서 열 번째로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자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복지수를 조사해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삶의 지수가,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나라는 부자인데 그 부자인 나라에서 사는 국민들은 행복하지 못한지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분석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부자가 되었지만 시민들이, 국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가족 공동체와 마을 공동체가 망가졌기 때문에 시민들이 기댈 곳이 없어서 행복지수가 낮다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물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많이 낮습니다. 나라가 아무리 부자여도 또 개인이 아무리 부자여도 내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가족 공동체가 가족 간의 유대감 또 이웃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웃들과 사이가 나쁘다면 우리가 행복할 거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벼농사를 위주로 해서 문화가 형성된 그러한 나라입니다. 벼농사는 밀농사와는 달리 협동하지 않으면
동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해서 분해나 품앗이와 같은 협동체계가 잘 만들어져 있고 그것이 문화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위 단위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마을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마을들이 시골 마을에 가도 꼭 마을에 필요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동기금을 걷고자 해도 이장님이 마을 주민들로부터 그 돈을 걷어내기가 힘들 만큼 유대관계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가족관계는 어떻습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다주는 가장이어도 예전과 같이 자식으로부터 그렇게 아버지로 진정한 대우를 받는 그러한 사회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잘못도 아니고 그만큼 사회가 각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 공동체가 그리고 마을 공동체가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든 가족 공동체가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정말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그 가족 공동체성을 회복시켜야 되고 또 마을 주민들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마을 공동체를 회복을 시켜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망가진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천시가 그렇게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마을 공동체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읍면 동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 자치를 넘어서 각 마을을 우리 행정의 중심으로 여기는 마을 자치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민선 7기 시장으로서 그 바쁜 시간 중에 421개 마을을 모두 다닌 것입니다. 마을마다 어떠한 불편한 점들이 있는지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하는지 그 불편들을 체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천시를 마을마다 정말 행복한 마을로 만들어서 그 행복한 마을들이 421개가 된다면 이천은 행복한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섯 번째 발표 내용은 후보자의 제5 주요 공약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천여주 경실련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 한 15, 16년 전부터 이런 분위기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이 마을 공동체 사업이 상당히 붐이 일어나고 있고 또 좋은 결과도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이천의 마을 공동체 사업이 다른 지역과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활성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점이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부분 좀 하나 질문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 중복 사업이 진행되거나 또 어떤 마을 공동체 사업에 지원받아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단기에 그치고 몇 년 지나고 나면 그것이 더 유지가 되지 못하고 또 흐지부지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예방책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 마을 공동체를 살려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서도 사업을 많이 마련하고 또 지방정부와 매칭 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것이 단기성으로 지속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결국은 단기적으로 끝나고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낭비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에서는 단순히 어떤 사업을 하고 시설을 해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농촌마을일수록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일정한 연세가 되었을 때 체력이 닳았을 때 요양원에 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십니다. 요양원을 가기 전까지가 내 삶이라고 생각하고 요양원에 갔을 때는 예, 진정한 삶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또 자식 입장에서도 예, 요양원에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예, 보낼 수밖에 없어서 보내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마을 단위로 지금 마을 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동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주변에 평수가 크지 않더라도 숙소를 여러 개 만들고
그 어르신들이 누군가의 의탁에서 요양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이 예, 그곳에 오셔서 주무시고 식사는 마을에 관해서 하고 또 마을 주민들이 누군가가 그분을 케어하고 또 그분이 연세가 들어서 또 그 요양을 받아야 된다면 또 다른 마을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우리 이천시가 추구하는 마을 공동체입니다. 마을 복지를 복지라고 하는 개념을 마을 단위로 꼭 실현시켜서 예, 하드웨어가 아니라 예, 소프트웨어를 잘 갖추고 그 필요한 한도 내에서 예, 하드웨어를 채워주고자 하는 것이 이천시가 추구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 예,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요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후보자의 발표를 경청했습니다. 이제 순서 외에 번외 순서로서 저희 3개 시민단체가 지난 5월 14일 토요일에 설봉공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거 캠페인과 함께 시민 정책 제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주셨고요. 가능한 한 후보자님의 공약과 겹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의견을 몇 개 골라서 지금 탁자에 5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마음껏 5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개봉해보시고 예, 하나를 읽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과 함께 마무리 인사로서 오늘 모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골라주시면 어려운 순서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쉬운 그건 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 부담을 줄이는 가운데 그럴 줄 알고 자, 크게 한번 읽어주시면 예. 예, 제8회 전국 공시 지방선거 시민 정책 제안 이천시장에게 바란다. 사업자가 공격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이천시를 바란다는 겁니다. 예, 사실 굉장히 예, 어려운 겁니다. 예. 아, 이걸 보면서 재작년 같습니다. 우리 그 미국의 산타클라라 시티라고 하는 그 반도체 도시를 갔던 기억이 있고요. 거기에는 이 벤처 기업들이 모여 있는 큰 건물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그 기업의 브리핑을 받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벤처 기업들이 거기서 모여 있는데 기업 사냥꾼들도 거기 있습니다. 기업 사냥꾼들이 보면 한 4개월에서 6개월만 지켜보면 저 사업은 대박을 날 거다 아니다가 딱 나옵니다. 그럼 기업 사냥꾼들은 그것을 체감합니다. 예. 사업은 그만큼 창의적인 생각과 공격적인 게 필요한데 문제는 우리 이천시가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이 공익적으로 그 전체를 다 이렇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업자가 공격적으로 다 하고 싶으실 텐데 그 부분들을 다 채운다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야 시민들도 동의해 주실 겁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없으니까 문제인데요. 그래서 제가 산타클라라 시티에서 봤던 우리 이천시 규모에 맞는 그 정도의 그러한 시설들을 만들어서 우리 기업을 지원해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제 또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마무리 인사를 좀 올리겠습니다. 예, 우선 후보자로서는 어떻게든 시민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경실련과 또 YMCA 설봉포럼이 예, 후보자들의 저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치려고 하니까 질문을 주시고 답변에 급급하다 보니까 예, 또 시간 제한이 있어서 드리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아쉬운 부분이 참 많은데요. 그래도 꼭 한 가지만큼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셔서 지난 4년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모든 마을을 달리고 예, 또 매일마다 시정 일기를 써서 시민 여러분들께 예, 보고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엄태진의 이름으로 시작했던 그 사업들이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시작한 사업이니까 예,
제가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작한 사업 제 손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 제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예, 뭐 허락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시민 여러분들 잘 모시는 예, 시장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패널분들께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전혀 예측이 없던 거라서 하나는 그 2000시에 지금 여주도 마찬가지지만 그 세미 프로단이라고 그나마 프로구단이라고 있던 동영상이 있는 게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아, 네. 시민구단이 아 시민구단 예,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축구인들이 의지가 없었는지 못 지켜냈고 여주 지역은 현재 2년째 시민들의 성금으로 좀 지역하고 있는데 현재 육성된 게 관중이 평균 관중 한 100여 명 정도 정도 되고 있고 일절 일어나는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상 근데 이천에서는 K2까지도 있었고 또 여자 프로 축구단도 있었고 대구가 근데 지금 이게 다 없어져서 시민들이 사실상 우리 이천이 당강 정도만 생각하면 쌀밥 외에는 이천을 대표할 수 있는 성품이 없고 또 여주 같은 경우는 이미 문화가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한강 대전을 해서 양평과 예, 아주 치열하게 또 할 때는 또 양쪽 시민들이 지역민들이 또 내기도 하면서 재밌게 즐기고 있는데 이천이 만약에 이걸 재부활을 시킨다면 쌀 대전이 되겠죠. 이런 문화가 되고 좋은 시설이 지금 이천 부발 종합운동장이 지금 썩고 있는데 천연잔디구장을 얻는 것 근처에서 저희 이천밖에 없는데 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활 감안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밥상에 깍두기도 있고 총각김치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시민들에게 우리가 하나만 좀 보여주고 하나씩 보여주다 보니까 따로 밥상돼 있어서 이게 만약에 기회가 돼서 지금 이제 성관이 같은 기간이 짧다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혹시 시민단체든 어찌든 뭐 언론단체든 언제든 바로 지금 짧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제한이 된다면 함께 수락해서 혹시 양자 썰전을 어떻게 응하실 수 있는지 예, 두 가지 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예, 나중 질문 주신 것부터 짧은 답변입니까? 예, 먼저 예, 저는 토론회는 후보자들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예, 후보자들을 선택하기 위한 유권자들을 위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예, 유권자들의 선택은 따로따로 만나는 것보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하는지 또 상호 또 공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시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원하고 언제든지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시민 축구단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오로지 말씀이고요. 다만 우리가 그 과정을 거친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천 시민 축구단이 생성된 것은 이천 시민들로 구성해서 그렇게 가기 위해서 왔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되면서 성적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선수들을 사오게 되고 심지어 외국 선수들을 사오게 되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K3였지만 지금은 지금 현실적으로 K4에 해당하는 건데 시민들은 관심이 사실은 그렇게 없는 거거든요. 다만 시민들이 낸 그 세금을 쓰는 일이니까 결국 시민들이 동의하는 내용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바로 외국 용병들을 사가지고 와야 할 만큼 K1, K2도 아닌데 네,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바로 잡아서 조례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 축구협회하고는 이야기가 다 나눠진 상태고요. 이천 시민 선수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시민구단을 운영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고 올해부터 준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네,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엄태준 후보님을 모시고 6.1 지방선거에 이천시장 후보로 나서며 또 시민에게 제시한 주요 정책과 공약을 심도 있게 나눴던 대담의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설법구럼 김상록 회장님께서 마무리 인사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설법구럼 회장 김상록입니다. 영상은 잘 시청하셨습니까? 6.1 지방선거 이천시 시장 후보자 대담회 방송은 설공포럼, 여주 이천 경실련, 이천 YMCA,
이천 지역 신문협회 합동 주체로 영상을 만들고 유튜브를 통해 송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를 겪으며 후보자 선택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많은 방송과 유튜브, 인터뷰 동영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천시 시장 후보자 대담회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께 각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비교, 평가해주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 6.1 지방선거에서 이천의 행정을 맡아 할 이천시장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담회에 참석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엄태준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시간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분석하고 대담회 패널로 참석해주신 3개단체 회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이천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